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과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끝낼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다사다난한 한 해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4주간 정도를 정말 다사다난한 한 달? 예.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뭐 증시의 낙폭도 워낙 컸고 반등폭도 뭐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땐 저점 대비 지금 20%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등도 놀라운데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이미 또 30% 이상 진행된 현재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하루의 장중 포인트를 짚어보기보다는 다음 주를 좀 우리가 예상해 보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은 자, 리브 OIS 스프레드와 그 다음에 미국의 IGCDX라고 하는 소위 좀 등급이 낮은 종목들의 CD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X는 그냥 CD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CDX라고 하는 것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꺾여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잉처럼 망할 것처럼 보이던 소위 BB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의 회사체가 그래도 자금을 투입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정적인 수준이었을 때보단 높습니다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보이고 있죠. 네. 중요한 건 OIS 스프레드인데요. 자, 이 OIS 스프레드는 그냥 미국의 단기 자금, 순환 자금 금리의 전반적인 이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그 제로금리 베이스와 그리고 미국 시장의 단기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건 그렇게 그 수많은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거의 매일 5천억 이상의 RP 자금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이 지금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재정정책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정됐다? 여전히 물음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돈 이 정도 투입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의심하는 무언가가 있다. 왜 단기 시장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도 안정되지 못할까? 재밌는 건 돈이 남아 도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RP로 5천억 자금씩, 5천억 달러씩 지급을 하면 그 돈을 다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남을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OIS 스프레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표들을 보시면 다 3월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모습, 특히 서비스업이 둔화된 모습이죠. 네. 근데 이들 국가는 서비스업이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리나 서비 지표가 아닌 실물 지표로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시장에 반영 되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은 그런 재료라고 봐야 될 텐데 시장의 마지막 남은 호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뭐 지난주에 정책의 과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과잉되다 보면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이 아 또 나왔어? 아 뭐 저번이랑 비슷한 대책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아 이거 정말 호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남아있는 재료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미국과 중국이 잡은 멱살을 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난 이제 1월 달에 잠깐 좀 몇 개 낮춰준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서로. 그러면 이번에는 전면 철회라는 그래서 지금 국가 내에서 뭐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자금 공급을 해주면서 소위 쓰러질 만한 그런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데 지금 자국 내에서만 그게 벌어지면 안 되죠. G20이 왜 모여서 회의합니까? 뭔가 공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 공조하지 말고 이번에 못한 환율과 유가도 아쉽지만 미국과 중국 싸우고 있는 이 멱살이나 좀 내려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호재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전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트럼프의 성향상 과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걸 내려놓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필요하죠. 자, 오늘 또 나왔던 재료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럽 정상들이 결국은 독일에 의해서 유로본드를 합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로존도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과 그런 어떤 국가들 간의 경쟁도 내려놨을 때 아마 이 현재 상황을 좀 더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내로 되돌아가면 다음 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는 전반적인 금융주를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용경색과 그 다음에 자금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지를 이 종목이 아닌 전반적인 금융업종의 종목군들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서 금융주 중에 하나를 꼽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실적에 흔들림이 없다. 반도체 쪽은 적어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죠. 네. 그러면 최소한 이 종목이 지수를 잡아주고 이 종목이 심리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안 된다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뭐 반등의 폭도 제한적이고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좀 신뢰가 낮은 그런 반등에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자율반등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그냥 튀어오르는 정도에 불과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이런 금융주들의 흐름과 그나마 실적이 괜찮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반등 탄력, 수급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달 그리고 한 주가 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두 가지. 중국의 3월 복합 PMI와 3월 차이신 PMI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가. 그래서 지금 뭐 놀이공원에도 가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제활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서베이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안 좋아진 걸 다 알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베이 지표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만큼 회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3월 ADP 고용 같은 실제 고용 지표에서 얼마만큼의 악재가 또 쏟아져 나오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간 실업 청구 건수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넘기는 모습이었는데 네. 월간 단위의 지표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 반응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슈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렇게 크게 뭔가 부각되어 있는 큰 이슈는 없지만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마 다음 주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강조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복합 PMI들에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확산이 증권시장에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증시가 워낙 뭐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뭐 명석 씨 친구들? 뭐 증시를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 엄청 많이 물어보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신규 계좌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 늘어난 신규 계좌와 돈들이 들어오면서 뭐 거래대금 20조가 쉽게 터지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반드시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거래가 늘면 반등의 신호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거래적 그 기술적 분석에서는 네. 근데 지금의 거래 증가가 소위 장기 세력이냐 정말 뭐 단타를 노린 일종의 그 자금인 것이냐 그 다음에 소위 모두가 마통으로 들어왔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들어왔다면 과연 그 자금의 성격이 장기 투자 자금의 성격으로서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자금이 증시가 만약에 추후 흔들렸을 때 4월 달에 만약에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로 간다 그럴 때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인지 좀 성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와 반등 강도를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금 비중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비중은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증시가 반등하고 있고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복원력을 보였다면 뭐 반도체 같은 걸 지금 팔긴 조금 애매하겠죠. 어쨌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보다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역시 어제 오늘 다 문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장중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료도 부담이 됐겠지만 결국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팔고 있는 이런 외국인 수급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 초반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외국인 매도가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 이것을 좀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일단 외국인들을 다 쫓아갈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은 좀 쫓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초반만 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들어와서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다음 주에 확인할 것은 이 외국인의 매수가 살아나는지 여부 확인을 하셔서 현금을 좀 보유해 두시고요. 이 외국인 수급을 따라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